봅시다. 자, 요거 볼게요. 경기 북부 자치도 명칭 논란, 평안우리 특별자치도. 이게 그 자치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자, 우리가 자치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지도. 예, 이렇게 생겼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지역 명칭. 예. 자, 정확한 지역 명칭 우리가 좀 봅시다. 서해안권. 이라고 나오고 전북 연계 협력권 그리고 충종 유교 문화권 이렇게 다 이름들이 명칭이 있었어요.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 남부 연계 협력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한국 수출 산업단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충남 연계협력권, 충북 연계협력권, 가야 문화권, 예, 무주 기업도시, 전라 천년 문화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자.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연계 협력권이라는 이름은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긴 접경 지역, 평화벨트라고 돼 있고, 접경 지역 평화벨트, 이게 저 38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분단 국가.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는 요쯤이 되겠네요. 아마 파주, 뭐, 포천, 연천. 또 어디 있죠, 여러분들? 파주, 포천, 연천. 그리고 먼천 있는데? 아니지, 그거는 이제 동부지. 양주, 그렇지. 양주, 화천, 그렇지. 여기 다 군부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 군부대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바이크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 북부 지방은 사실 발전이 많이 안 됐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화물차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제가 요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예, 여기가 청라라고 치면은 여기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넘어가요. 많이 다니던 곳인데 주변에 전부 죄다 그냥 그저 군부대밖에 없는 곳이야. 근데 이번 이슈가 뭐 때문에 불거졌냐면 경기 북부 자치도 명칭 논란. 이게 지금 명칭이 안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사실 명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명칭 없다라는 거야. 응? 여기 경기 남부 연계협력권, 수도권,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위에 안 붙어 있잖아. 요거 링크 좀 주세요. 요거 내가 봤을 땐 약간 좀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뿔난 게 뭐냐면, 여기 접경 지역 평화벨트,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랑 가깝다 보니까 뭔가 평화적인 이름을 써가지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 왜이 이름을 평안우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런 뭔가 북한스러운 이름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좀 거부감 들게 하느냐. 경기 남부 연계 협력권이라고 하면은 경기 북부 연계 협력권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충남도 그러고 충북도 그러고 서해안권도 그러고 전북도 그러고 가야문화권 뭐 울산 경북 다 그런데 왜 유독 북부 경기 북부만 평안우리 자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자, 경기도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 1만 명 청원 진행 중인데 하루만 2,500명을 채우고 25%를 채웠습니다. 현재 청원글 현황 압도적으로 1위. 참고로 유네스코도 2,000명 채우는데 열흘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여율이 목표치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조한데 요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평화누리 자치도, 임진강, 한탄강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다른 안건들도 많은데 평화누리 자치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나는 솔직히 내가 이쪽에 살고 있지 경기 북부 지방에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야 사실 나는. 근데 이제 진짜로 직접적으로 이제 뭐 포천이 됐건 뭐 파주가 됐건 이쪽 북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냐라는 거예요. 예.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나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주관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뭐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지만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인구 소멸의 시대 행정력을 나눌 병분이 빈약합니다. 분도에 따른 세금 비용의 낭비입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빈약하고요.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이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습니다.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분도를 반대하거나 결국 반영해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꽤나 실효성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쵸? 예, 북부 지방이 뭐가 없어요. 산밖에 없고 자연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더 뭔가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기엔 좋기 때문에 나 이번에 또 평화의 땜 갔다 왔잖아요. 예, 제가 바이크 타고 갔을 때도 뭐 가기가 그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예? 좋단 말이에요. 이 평화의 땜. 네. 이거는 평화누리 자치도라는 게 그린 링크 댓글 달려 어?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경기도청, 압도적인 싫어요. 단군 이래 반만 년 사상 최고로 근본도 멋도 없는 지역명, 역사적 오명으로 길이길이 남으리. 이왕 바꾸는 거 느금느금 특별자치도는 어떨까요? 뭐래도 비용신 같은데. 진짜 이름 북한 같네.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평루도, 틀딱들은 뭐안 하면 안 되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개 근본 없는 이름이네. 분리를 해도 이따위로 이름을 지으시나요? 김동현 지사님 대답해 보세요. 평화누리 여기에 경기 북부 지역명 하나라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슥 해먹으시면 다인가요? 김동현 경기도지사 이름도 바꾸자. 땅값 졸라 떨어질 것 같은 이름이네. 애초에 경기 북부 지방은 땅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좀 힘들어. 뭐 이렇게 투자 가치가 1도 없는 곳이 경기 북부 지방이기 때문에 일산 위쪽으로는 그냥 뒤졌다고 봐야 돼. 그나마 파주 해봤자 파주 어디냐? 운정? 운정 신도시? 뭐그 정도까지지. 그 위로는 그냥 땅값이 없다고 봐야 돼. 뒤졌어. 민심이 안 좋다.
평안을이 특별자치도. 근데 경기 북부의 테마이긴 해, 여러분들. 내가 진짜 뭐 안 돌아보려고 한 명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그 뭐 저 유네스코 그 관광지로 지정이 된 그 제인 폭포라든지 뭐 비둘기낭 폭포 뭐 이런 경기 북부 지방에 많은 그런 그 그 관광 지역이라고 하나? 관광 명소? 이런 데를 내가 많이 다녀보니까 사실 평안울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기는 해. 내가 이거 실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립적으로 좀 보자면. 근데 지금 안 가보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좀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확실히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 좀 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거 굉장히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이름을 뭔가 묶었을 때, 이름을 묶을 때 어떤 그 어떤 룰이 있어. 묶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뭔가 좀 통일적인 어떤 그런 그 묶음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왜 유독 북부 지방만 평안우리 특별 자치도라고 이름을 짓느냐라는 건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북부 지방 내가 진짜 그 많은 관광 명소들을 이번에 진짜 평화의 땐까지 다 찍고 와서 하는 얘기지만 북한과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그 뼈아픈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명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북부 지방만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안우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지었을 텐데 뭐 관광객의 식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 임진각도 평안우리 공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통일교에서 밀고 있는 단어라는 거. 이것도 음모론이 또 나오네. 아니 난 좌파가 아닌데 아 뭔가 경기 북부지방에 내가 진짜 많이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평안우리 특별자치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건 맞아. 아니 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게 진짜 아니라 임진각 있지 뭐 제인폭포 비둘기낭 폭포 또 다른 데 뭐 있더라 그 평화의 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었냐 그 저번에 갔던 곳 어디더라 아씨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노동당사 아니 내가 좌파가 아닌데 이름이 나는 어감이 뭔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고 경기 북부 지방이 주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그 정서 같은 게 다 묻어 있거든 솔직히 이쪽에 38선 쪽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 접경 지역 평화 벨트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한데 평루도로 보인 평루도 이거 좀 빨리 다시 편들어야 돼요 이거 왜 풀 영상 올라가면 400만 저기
경기 북부 도민들한테 형 저거 맞아요. 저항받은. 형 이제 막 그 막. 근데 나 딱 얘기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평안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이름 바꿔서 경기 남부 연계 형력권이라고 뭔가 다른 지역명들이랑 똑같은 이제 그 카테고리로 똑같은 어떤 그 뭐 문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예. 네. 응? 지역명이 아니야. 그냥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 너무 길긴 해요, 근데. 평안우리 자치도가? 대상 평안우리 특별자치도, 이음 특별자치도, 함백 특별자치도, 경희 특별자치도, 한경 특별자치도, 이만 특별자치도, 온유 특별자치도. 다른 것들도 뭐 딱히 끌리는 건 없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장락산 지락에는 통일교 세계본부가 들어서 있다. 통일교. 통일교에서 밀고 있는 이 키워드가 평안우리다.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누리, 천원궁 천원평안우리. 여기 지금 대상 받으신 평안우리 특별자치도라는 그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신땡임 이분이 치킨 교환권 타가셨네요. 모바일 치킨 교환권도 타가셨던 분이고. 공모전 졸라 당첨되는 대구 사는 할머니가 지은 이름을 수원 사는 경기도 지사 새끼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졸라 코미디임. 저딴 공모전으로 1등한테 1,000만 원 주는 것도 세금 졸라 아까움. 아. 가장 깔끔한 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뭐 이게 맞지 않을까? 좀 개성은 없어도. 경상북도랑 겹친다고 해서 그렇지. 어? 경상북도랑 겹친대요. 아, 경기 북부라는 게? 네. 참. 줄이면 경북이잖아요. 아, 이름을 줄이면 네. 근데 일단은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지역이 아니라서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평안우리 특별자치도 이름 이쁘다고 생각하네요. 예. 아니 제가 북한 저 북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경기 북부 그 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그 관광 명소들 다 찾아보면 그 북한과의 그 전쟁, 그 뼈아픈 역사의 흔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 임진각도 그렇고 평화의 댐도 그렇고 예. 다 평화로 이름이 불려. 청남 평화누리
노동당사로 바꾸면 이윤. 노동당사. 근데 노동당사는 진짜로 그 북한과랑 북한이랑 그 전쟁 때 건물에 이제 총알 파편 박혀 있고 막 그런 곳이야. 어. 봐봐, 여기 노동당사도 평원문화관광의 노동당사라고 나와있잖아.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 여기가 이제 국가등록문화재거든. 요 앞에서 바이크 세우고 사진 찍고 그랬었지. 어. 이게 문화재 지정 전에 민통선 내부에 위치해 있을 때 건물 정면 상부에 팻말 걸어놓고 북계 노동당 철원군당이 국민을 수탈하던 건물이라는 내용을 적어놓고 민통선 출입자들의 경고하던 광고판 역할도 했었다고. 어. 그리고 서태지 발해를 꿈꾸며 뮤비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평화로운 지역처럼 불려야 뭔가 오히려 더 땅값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형님, 경기도 민청은 올라온 지 고작 3일 됐는데 3만 4천 명 돌파했습니다. 이거 도청에서도 조땜을 감지했을 듯. 그래요. 이름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만큼 거부감이 심하다면 지금 안 그래도 북부지방에 그렇게 크게 어떤 수요가 없는데 관광 수요가 없는데. 예? 예? 가평. 아니 북부지방이요 랄프씨. 아이 정말. 가평도 북부예요. 가평까지. 아니 근데 얘기하는 곳은 요쪽이 크잖아. 요쪽 랄프야 철원이랑 요런 쪽. 어? 파주, 포천, 철원, 요쪽. 경기 북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따, 랄부야. 좀 가만히 있어라. 랄부 시치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가평으로 놀러 가는 거 한때잖아, 한철 장사잖아. 가평에 뭐 얼마나 놀러 간다고. 어? 북부 지방 자체가 그렇게 관광 수요가 높지가 않아요. 죄다 강원도나 속초, 동해, 강릉. 그리고 이제 제주. 제주는 항상 관광 수요가 1등이었고.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랄프야. 그래서 사실 뭐 거의 깡촌이나 다름없다고도 봐요.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야. 경기 북부 쪽은.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만큼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는 이름 바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군부대 너무 많고 또 가다 보면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그곳이 많아. 그러니까 그 이제 도로가 있죠, 여러분들. 도로가 이렇게 그 저 뭐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돌 그 군 국방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테트라포트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거 만약 전쟁이 나가지고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 옆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 바리케이드? 뭔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되게 많아. 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경기 북부 지방만이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야. 아 진짜 이 나라가 그 휴전 국가가 맞구나. 많이 느끼지. 그런데 많이 가다 보면은 생각이 좀 많아져.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요 이슈는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나는 근데 뭐 이름 하나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면 크지만 어울리기도 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워낙에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